네, 안녕하세요. 나라라 지돌인데요.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달라졌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요. 이렇게 딱 받고 네, 뭘 많이 주네요. 친구 대전이 지금까지 우리가 친구 대전을 했는데 친선 모드겠죠? 아닌데? 친선 모드는 아니고 리그 대전 모드. 친구 대전은 그대로 살아 있고요. 그 한번 보시면요. 클럽이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KBO? 네. 클럽이라는 게 생겼는데 네, 리스트 갱신 닥터 슬럼프 네, 이런 식으로 클럽이 나오네요. 클럽을 하면 친선 친구 대전처럼 또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살짝 읽어봤거든요. 자, 일단은 잠깐만요. 네, 어제 대전 하셨던 분은 삭제 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아까 읽긴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자, 2017 메이저 업데이트 안내를 해주는데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타이틀, 아이콘이랑 리그를 반영을 하는데 아까 제가 접속하니까 선물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리그 두 번째 줄에 리그 모드 2017 리그 일정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그 모드 기록이 업데이트 시 초기화됐어요. 그래서 보상으로 100% 플래티넘 팩 한 장, 10만 포인트를 주는데 예, 아무튼 준다고 하고 그 이외의 상황 알려주고요. 메인 화면을 이렇게 리그 대전 스페셜 클럽으로 바꿨다. 예, 그리고 친선 모드는 스페셜 모드 안에 있다. 이렇게 해줬고요. 클럽 시스템이 있습니다. 클럽 시스템이 있어서 보시면 이렇게 클럽을 창설하는데 1000스타가 소요가 되고요. 탈퇴하면 제가 입은 다음날 되고요. 클럽장, 부클럽장은 클럽원들에게 포지션을 부여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클럽은 25명 제한으로 된답니다. 자, 모션 작동 있고 이게 이제 신기한 건데 오토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전 과제도 오토로 된답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는 얼굴. 그래서 여기서 오토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자, 골든글러브 카드. 아, 골든글러브. 골든글러브 카드는 히어로 플래티넘 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카드에서 낮은 확률로 낮은 확률로 MVP 골든글러브는 기존 컬렉션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채팅이 좀 바뀌었답니다. 채팅이 바뀌었고요. 유니폼 추가했고요. 뭐 장면 추가 수정했답니다. 자, 선수팩 30% 할인한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친구 대전을 해볼게요. 오토가 되는지. 아, 훨씬 더 편안할 겁니다. 내가 오늘 이긴다. 자, 업데이트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실제로 오토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되게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친구 대전을 해도 자, 한번 볼게요. 보자. 왜 안 돼? 되네. 자, 이렇게 채팅이 좀 바뀌었네요. 이렇게 채팅이 좀 바뀌었고요. 자, 봅시다. 오토를 눌러볼게요. 아, 이렇게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는 거네요. 그럼 우리는 구경만 하면 된다. 예, 이런 얘기죠. 어허, 근데 좀 못하네. 네, 아웃. 자, 또 양준혁이 어떻게 오토플레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좀 못한다. 왜 그래? 집중력 보여줘. 오호. 좀 오토는 좀 평소보다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래도 일단은 점수는 얻었어요. 자, 봅시다. 네, 계속 오토플레이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 오, 좋네요. 이렇게까지 다 해주고. 자, 보세요. 이제 구종을 선택을 포심을 했다. 아, 여기다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괜찮은데요? 볼 던지겠다. 그렇죠? 밑에다 던지겠다. 오토플레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질 때는 이제 오토플레이를 지우고 하겠죠. 예, 잘 골라내네요. 아이. 에이, 아웃이다. 근데 안 뛰어? 내가 하는 게 나을까? 내가 하는 게 나은데? 네, 내가 하는 게 낫네요. 자, 양준혁. 아웃. 파울. 높은 공. 자, 그래서 좀 편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놔두고 화장실 갔다 와도 되고 TV 봐도 되고 그런 거죠. 오토플레이 딱 눌러놓고, 그렇죠? 그게 아니고 내가 하겠다. 그럼 오토플레이 다시 눌러서 예,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리그 모드 할 때 좀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그 모드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토플레이 해놓고 TV 보든가 뭐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잘 맞은 공! 안타, 안타. 자, 오토 돌리죠. 이제. 그냥 눌러주기만 하고. 왜 이렇게 조금 움직여? 맞으려고. 이승현 체인지업. 너무 잡힌 거 아니야? 또 체인지업. 자, 좋아요. 자, 오토로는 안타를 치는지 안 치는지 모르겠네요. 대신 오토플레이는 조금 늦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초고를 거의 치지 않습니까? 근데 오토플레이는 다 쳐다봐요. 그러니까 몇 구에 치는지 나도 몰라요. 좀 쳐라. 아이, 좀 뭐하니. 응? 자,
쳤네요. 안타 치네요. 좀 대신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단점일 뿐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클럽 창설하시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한번 구경 한번 해보고 가입할게요. 클럽 검색할 수 있으니까 이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는 1000스타가 아직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클럽 창설하실 수 있는 분이 창설하시면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클럽 선수들하고 오 홈런도 치네. 아무튼 클럽 한번 들어가서 또 경기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구 아이 좀 쳐라. 자 일단 초구는 그냥 갔어요. 자 2구도 그냥 쳐다봤어요. 자 3구는 볼을 뺄지 안 뺄지 모르겠지만 일단 장효주 선수 어우 쳤네요. 볼을 뺐는데 예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해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토로 하니까. 그렇죠? 미션도 주고요. 자, 홍성은 선수입니다. 지금 투아웃에. 오우, 쳤어요. 근데 빗 맞은 타구네요. 자, 하기롱 선수 아직까지 예, 6회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2번 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죠. 싱커를 던지는구나. 높은 싱커, 스트라이크. 네, 엄청난 선수죠. 네, 이렇게 한번 눌러주기만 하면 충분한 것 같아요. 대신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왜냐하면 공격할 때 초구를 안 때려요. 저는 초구를 잘 때리는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토를 만약에 풀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초구를 때려요 보통 이렇게. 근데 아이 진짜 금방 끝나죠 경기가. 그러면 근데 이 오토를 돌리면 구경하다 보니까 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자 오토 보시면 초구 때렸네요. 채팅도 이렇게 바뀌었더라. 게임하면서도 채팅을 볼 수 있더라. 오 잘 때리네. 오 안타네. 자 9회 초 오 또 때렸네. 오 홈런이다. 오토플레이도 홈런을 잘 친다. 불을 지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친구 대전을 마쳤습니다. 오토플레이 때문에 한 경기 정도밖에 못할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랭킹 대전 예전에 한 개 있었을 텐데 요즘에 통 안 해서. 네. 자 이렇게 했고요. 내일쯤에서 카드 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